뭐 노래마다 컨셉들이 다 있으니까 멤버 4명 중에서 이번 컨셉을 가장 잘 소화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멤버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번에는 멤버들이 전부 다 이제 염색도 하고 네. 좀 색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멤버들이 이번 컨셉과 잘 어울리고 네. 잘 소화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역시 리더다운 포용력 있는 답변이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멤버들 이번 헤어스타일이 다 색깔이 달라요. 그렇죠? 약간 붉은빛이고 보랏빛, 오렌지빛, 블루블랙 각자의 매력을 담은 것 같아요. 특별히 렌 씨의 헤어스타일이 너무 눈에 들어와요. 네. 보라색이죠? 네, 보라색입니다. 네, 특별히 염색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UEW로 활동을 할 때 헤어 그 스타일의 변화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네. 조금 헤어에 힘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보라색을 도전해보게 됐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까이서 봤을 때는 우리 멤버마다 헤어스타일과 이 아이섀도우 색깔을 깔맞춤으로 하셔가지고 굉장히 그윽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어요. 특별히 아로한 씨도 이번에 오렌지빛 머리에 2대8 가르마 이거 사실 아무나 도전할 수 없거든요. 네. 네, 특별히 담은 컨셉이 있어요? 특별한 컨셉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이제 활동하면서 염색한 적 많이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밝은 색깔로 한번 염색해봤습니다. 네, 이번 앨범에 각자 머리 색깔만큼이나 개성 있는 네 명의 멤버의 활동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멋진 앨범이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도움도 주시지만 내부의 노력이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앨범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썼어요? 네, 가장 사실 앨범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신경 쓰는 부분이 저희가 이 노래를 불렀을 때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잘 전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곡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그래서 이제 가사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많은 고민이 이렇게 느껴진다고 할 만큼 이 앨범이 멋진 멤버들의 그 어떤 솔로곡들이 수록이 되어 있던데 각자의 솔로곡이 다 있잖아요. 각자에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럼 저부터 있습니다. 아론 씨부터? 네, 저는 이제 와이파이라는 곡인데요. 이제 얼반 R&B로 이제 거리가 가까워지면 신호가 강해지는 와이파이처럼 너에게 가까워질 때 느끼는 그 기쁨을 노래한 저의 솔로곡입니다. 네, 솔로곡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큰지 어제 라이브를 제가 봤거든요. 네, 24시간 전에 라이브를 하시면서 그 각자 시를 쓰셨는데 와이파이로 아론 씨는 네. 시를 즉석에서 쓰시더라고요. 네. 네. 자 이번에는 JR은 어떤 곡이죠? 네, 저의 솔로곡은 I Hate You라는 곡인데요.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처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고 그래서 이제 분노를 살짝 표현한 그런 곡입니다. 네. 야, JR 씨를 생각하면 항상 밝은 미소가 먼저 떠올라서 JR이 표현하는 분노는 어떤 색깔일까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랜시의 솔로곡은 어때요? 네, 저는 나 너에게라는 곡인데요. 먼저 어른이 되고 나서 깨닫는 그런 현실과 그런 슬픔, 외로움 그런 거를 가사에 조금 중점적으로 녹여봤고 그리고 또 제가 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셨으면 하는 들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봤습니다. 네, 랜시의 곡은 가사에 집중해서 한번 열심히 들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호 씨는 어떤 곡이죠? 네, 저는 필스라는 노래고요. 너에 대한 감정이 차오르는데 이제 거기서 오늘 즐거움이 좀 더 뚜렷해졌으면 좋겠다. 네, 저는 기쁨을 표현을 했어요. 네. 네. 각자 지금 각자의 솔로곡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기쁨, 분노, 뭐 두려움 이런 것들만 봐도 이 다채로운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각자 솔로곡을 본인이 작사를 하셨더라고요.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곡 외에도 수록곡들 있잖아요. 수록곡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타이틀곡 헬프미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라이라는 노래는 네가 없어도 밥도 잘 먹고 나는 건강하게 잘 지낸다 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 가서는 다 거짓말이었다. 아, 네. 그러니까 너 없이 아무것도 안 된다 라는 걸 표현을 그렇게 한 노래예요. 네. 그 무대는 우리가 잠시 후에 만날 수 있는 거죠? 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앨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많은 정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만큼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준비하면서 생긴 에피소드, 뭐 촬영할 때나 녹음할 때나 뭐 이제 저희가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면서 네. 이제 트램폴린을 사용하면서 이제 그 씬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서워해가지고 네. 이제 높게 뛰어야 되는데 제가 잘 못 뛰었어요. 트램폴린에서요? 네, 트램폴린에서 잘 못 뛰었는데 네. 이제 반대로 이제 백호가 트램폴린에서 너무 잘 뛰고 너무 잘 일어나서 네. 이제 뮤비 현장에서 호뚜기라는 별명을 네, 얻었어요. 네. 네. 호뚜기? 별명 마음에 들어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에피소드 있을까요? 네, 그렇게 뮤직비디오도 일단 재밌게 찍었고요. 작업하는 과정에서도 네. 저는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게 뭐 물론 각자 멤버들이 다들 정말 열심히 다 했지만 렌 솔로곡 작업을 할 때 네. 렌이 정말 열정적으로 네, 작업을 잘 참여를 했어요. 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열정적으로 참여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렌 씨? 제가 하루에 진짜 전화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 네. 보호랑 그리고 그 프로듀서 범주 형께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네.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또 이 부분은 또 어땠으면 좋겠다 계속 그렇게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 개진을 네, 의견을 조금 많이 그렇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앨범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작업을 네. 계속한 곡이에요. 그만큼 솔로곡에 대한 어떤 욕심과 애정이 담겨 있는 거군요. 네, 아무래도 네. 네. 그래서인지 어제 브이라이브에서 녹음이 가장 오래 걸리는 멤버가 렌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던데 그만큼 열정이 담겨있는 솔로곡 기대가 됩니다. 또 다른 거 있어요? 소개해줄 만한 거? 네, 그 정도 에피소드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뮤직비디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한 번 더 자세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앨범이 갖는 의미를 우리 멤버들이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희 앨범이 이번에는 위로가 되는 앨범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저희 앨범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의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에 웨이크 앤 앨범은 위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우리 시대에 많이 필요한 파도가 아닐까 싶어요. 위로, 특히나 연말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우리 뉴스W의 앨범을 함께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 위로를 받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나누는 이야기